아무튼 제다신약, 예? 제다신약 돈을 많이 만지고 돈을 풍족하게 쓰고 사냐? 이것은 종제. 제다신약 항상 돈에 연연하냐? 예, 돈을 만지는데 내게 아니냐? 이런 거. 직장에서 그런 거죠. 경영 지원팀 있으면서, 예,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내 돈은 없어. 이거 제다시냐? 돈을 많이 벌어, 많이 써. 예, 이거 이제 제가 많다란 얘기잖아요. 이거 종제, 종살, 종관. 회사가 커, 법인이야, 내 거야. 예, 종관. 근데 일이 많아. 일이 많아. 살왕신약.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주가 똑같이 생겼는데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요? 이유가 있겠죠. 예. 종했냐 안 했냐의 차이일 수 있거든요. 편중되었을 때 그런 얘기예요. 뭐 제다 신약인데 편제가 왕했어요.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데 크게 벌었어요, 돈을. 이건 이제 종한 거죠. 근데 제다 신약 했어요. 뭐, 종한 것 같은데 제다 신약이라고 판단되는 거? 항상 돈에 연연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 뭐 이러면. 이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종제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좋겠네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면. 그렇죠? 이병철씨인가 이건희씨인가가 제다 하죠. 근데 그걸 제다 신약 안 하고 종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제 종한 거예요, 그게. 돈을 따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새를 따랐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새.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사주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새, 격, 억부, 신살 이렇게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네. 세력을 따랐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권문세족. 권문세족 뭔지 아시죠? 안동 김씨니 뭐 파평윤씨니 뭐 이러면서 큰 세력이 왕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졌을 때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격은 세상의 요구를 따랐다. 억부는 세상과 타협하다. 신살은 이제 형충해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형충해합. 가족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세력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세력의 뜻을 따라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인간답지 않게 산다는 얘기예요. 격은 세상의 요구를 따랐다라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췄다. 격. 어렸을 때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 1등 했다. 서울대 갔다. 대기업 갔다. 네, 격. 이렇게. 억부. 세상과 타협하다. 어렸을 때 공부하라고 하니까 아빠 나 이거 개그 콘서트만 보고 공부하면 안 돼? 그래. 개그 콘서트 다 끝났으니까 아빠 나 졸린데 내일 하면 안 돼? 그래. 세상과 타협했다. 네. 그리고 신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력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사주가. 새를 따른 것과 비슷한 거예요. 종제, 뭐 종살, 뭐 이런 식으로 새를 따랐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요런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권문세족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요런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 가족 같은 분위기. 예, 가족 같은 분위기. 근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가 띄우고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데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세력과 신살은 한끗 차이인데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일간의 근도 없고 얼마 전이 아니죠.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저기 LG 건설의 손주 장명을 하러 오셨거든요. LG에서 LG 건설인지 LG
뭐 아무튼 정경련 회장 하셨던 분 집에 그분 손주 되시는 분이 근이 없고 세력을 따렸더라고요. 일반 집그 사주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예, 환경이 형성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검문세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세력을 따랐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집안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새.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예, 세상이 나를 버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과 억부도 한끗 차이거든요. 격과 억부도. 격과 억부도 한끗 차이인데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서울에 인서울 했어요. 똑같은 사주인데 부모가 엄해가지고 어렸을 때너할건 하고 살아야지. 너 잠을 자서는 안 돼. 공부부터 하고 자. 이렇게 엄격하게 키워서 기본은 맞추고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땄다 격. 근데 아빠 나 지금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이거 보고 자면 안 돼? 어 그래. 아빠 내일도 날이 있으니까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 하면 안 돼? 어 그래. 네, 억부. 이거 이제 이거는 서민의 삶. 서민. 이거는 중산층 이상 이렇게 사는 거죠. 이제 운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주예요, 이거. 똑같은 사주거든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이래. 제가 연예인 사주 풀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연예인이니까 이운이 좋아요. 근데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아, 죄송스럽지만 저기 단란한 데서 일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태어났느냐, 여기를 따랐느냐예요. 인간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서 조직이 원하는 또는 그 파벌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새.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못하게 만든다? 뭐, 예, 신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기가 한 60%, 여기가 한 10%, 여기가 한 20% 정도? 예. 여기가 이제 나머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양가는 어지간하면 새를 안 따르는데요. 새를 이루는 경우가 있죠. 새를 이루는 새를 따랐다, 새를 잃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서 그리고 그 사람 마인드에서 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큰 물에서 놀 때가 왔어요. 바다로 나가라고 운이 들어왔어요. 운에서 야, 너 바다로 나가라고 했는데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나가고 싶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성공을 해요? 준비도 되어 있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정해지겠죠. 자신의 마인드와 자신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가 운을 판단하는 거지, 사주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예,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똑같은 말이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노력했느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사주가 좋은가요? 하고 묻죠. 내 사주가 좋은 게 아니라, 너 어렸을 때뭐 했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 뭐 이런. 공부해야 될때왜 공부 안 했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안 했어? 예, 이런 겁니다. 결론은 그렇잖아요. 아, 또뼈 때리는데요. 자꾸 뼈를 때려 싸서 죄송합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만들어 온 거잖아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때안 하고. 그죠? 예. 어린 시절에 친구들 다 공부하는데 나 놀고 있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중간하게 하고. 이러면서, 오늘날, 예, 이때 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예, 난내 인생 왜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참.
너의 인생의 절반은 네가 만들어 왔는 걸? 이라고 답변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게요. 아, 팔자가 이 모양입니다. 또는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쟁이의 딜레마죠.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건데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하기 싫은 것도 팔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도. 내 팔자에서,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형성이 되잖아요. 사주팔자. 팔자, 사주팔자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뭐 물어요? 내 성격이 어때요? 하고 묻잖아요. 팔자에서 성격이 나오잖아요. 성격이 나오니까 내 성격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고정되고, 그 습관이 운명을 만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내 생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운이 허락하지 않고 내 팔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책상 앞에 앉으면 뭔가 여기서 답답함이 막 치솟아 오르고, 이걸 내리누르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졸음이 그렇게 쏟아지고,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밖에서 뭔가 재밌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저기 나간다 끼어 보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가서 놀다 보니 하루가 금방 가고, 아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 팔자가 내 운명은 절반은 내 책임이죠. 절반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꼭 이건 하고 자야지. 잠이 안 오더라도 꼭 다섯 장은 보고 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책을 볼 때, 공부를 할 때, 어렸을 때, 이런 마인드가 생기지가 않아요. 어린 마음이, 우리 딸을 키워보면 그래요. 하, 나 때도 저랬지. 공부해라, 해라 하는데, 옛날에는 놀 거라도 없었잖아요. 놀거리라도 없었으니까, 할일 없으니 공부라도 했거든요. 요즘은 놀게 너무 많아요. TV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하러 가야 되고, 그냥 할게 너무 많으니까, 누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공부부터 하고 놀아야지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공부부터 하고 놀아야지 하는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미 어렸을 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몇이나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자의 절반은 내가 만들었고 절반은 하늘이 만들어 줬는데, 그 절반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인드라도 좋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인드라도 똑같이 웃음을 팔 팔자다 라고 했을 때, 넌 웃음을 팔 팔자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연예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연예인이 되기 위한 길을 알아본 사람, 웃음을 팔 팔자라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살다가 결국 마지못해 웃음을 파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김구 선생 팔자가 유리걸식 팔자다라고 점쟁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럼 난 독립운동? 유리걸식 했죠. 똑같은 유리걸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에 이름이 남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남고 비참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겁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두 사람이 같은 마인드와 노력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증권사나 코인 트레이더 이런 것이 종잣격인 사람은 그래도 더 성과가 나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잖아요. 투자에 대한. 투자와 도박이 다른 거 뭔지 아세요? 도박. 투자. 순수하게 운에 기대는 거. 투자. 자신의 노력으로 운을 끌어오는 것. 이 차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한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 코인이나 주식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하고, 남들 잘때안 자고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박은, 아, 몰라. 이거 좋대. 이거 10배 간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절반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건데, 이 절반이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과 종이 아닌 것의 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를 너무 때려서 죄송합니다.